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오용화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이었고 또 제가 그때 떠날 당시는 저희는 변방 근처는 아니어서 탈북에 대한 어떠한 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엄마를 찾아서 양강도 해산으로 왔다가 그때 그곳에서 사람 장사꾼한테 걸려들어서 제가 중국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부터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여기저기 점점 시골로 그리고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매를 맞았고 저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저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원망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뭔가 저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중국에서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가 또 깨어있고 동맥을 끊고 목을 매달고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죽는 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년이 지나서 어떤 분으로부터 남조선에 가라. 남조선에 가면 신분증을 준단다. 그리고 난민을 인정해줘서 남조선 가면 잡아가는 사람이 없단다. 그곳에 가면 자유가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남한을 오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오다가 뭐 잡혀 죽으면 뭐 원래 죽으려고 결심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한 3개월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나고 사회를 나왔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제가 찾아온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도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다른 거는 그나마나 견딜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누구 하나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하면 죽지?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죽어질까?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어느 날 바로 집 앞에 감리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 교회 하면 저에게는 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고 그 교회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께서 되게 의자도 손수 내어주시고 앉으라고 존칭어 써주시고 저는 여기에 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람 대접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매맞고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이 되게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일 예배가 목사님들의 허락하에 이렇게 오는 어떠한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께 , 목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제 탈북자가 와서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무나 오셔도 된대요. 그러 다음날 저는 저희 주일 성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서로 우리 계약을 합시다. 당신이 만약 이 사람들만 저를 버리지도 않고 저를 팔지도 않고 저를 때리지도 않고 저를 무시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살아있을 거니까 우리 각자 서로 터치하지 말고 삽시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 가족 치고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그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제가 불쌍해서 그래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연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불쌍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느 날 제가 괜찮으면 이 사람들 저를 또 다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늘 불쌍한 척하고 연기를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꿈에서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무조건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러다가 제 발로 직접 스스로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고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제 팔을 딱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용화야 사모님이 어제 나 찾아와서 엄청 울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영화가 언제면 하나님 사랑을 알까요?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제 얼굴에 언제면 빛이 있을까요? 이러고 우셨다는 거예요. 아, 어쩌라고요 저더러. 그래서 저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으로 왔어요 그냥. 근데 자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과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늘 선한 연기만 하고 나한테는 왜 악역을 시킵니까? 자기들은 왜 늘 베풀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보듬는 척하고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품어줘야 되고 항상 나는 불쌍해야 되고 이게 말이 맞냐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다 보니까 제 슬픔과 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품이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품이었어요. 그래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딸아 내가 다 안다. 힘들지?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발딱 일어났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어떠한 상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제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억울함, 죽음의 영, 분노, 우울증, 낮은 자존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데 산 넘어 산인 거예요. 하나 고치면 하나가 나오고 너무 사역자들은 저를 보면서 감사하다. 세상에 얘 얼굴이 밝아지는 거 봐.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유난스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혹은 날 뭐 들어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뭐 하고 아,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우아하게 성경차 옆구리 다 띄우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아 이건 저만 그냥 떠나가 들어가 나가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다섯 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서울로 여러 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날 아예 경기도 안산에서 살았는데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캐리어를 싸들고 다섯 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 이미 아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언니 교회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지금 안 좋잖아요. 눈 감고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세요. 딸아 너는 너의 인생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님의 음성 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뭐 이거 아니고 눈 감고 아 왜 그래요? 제가 이미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나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묻지도 않고 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애 손잡고 경기도 안산으로 다시 왔어요. 오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또 막 저한테로 안겨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뭐지?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꿈을 막았던 엄마 아빠 저를 폭행했던 오빠, 북한에서의 그 상처들, 저를 넘겼던 브로커들, 팔아넘겼던 사람, 저를 일시키고 월급 안 줬던 사람, 돈 뺏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용서를 했어요. 아, 드디어 살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는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누군가가 신경 쓰이고 누군가가 의식될 때는 그나마나 좀 살만한 때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창피고 뭐가 없어요. 안 보여요. 철아 예배인데 그 바닥에 뒹굴었어요. 주님한테 또 음성도 크고 주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저를 잘 아신다면서요. 제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지금까지 용서해서 다 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그 집에 가서 주님이 그 집 식구들을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용서하라 하기 전에 다 보셨잖아요.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소리 지르는 건 못 지르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특권이라는 거는 아무 다 주어지면 우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특권이래요. 용서가. 그래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그날부터 미친 듯이 살았어요. 온 벽에 화장실에 이면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써붙였어요. 보이는 곳마다 했어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보복하고 싶어요. 힘을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그 주시는 느낌이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되며 그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지 너희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나 경배하며 주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너희들이 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한 건 몰랐어요. 그때는 손을 쫙 벌리고 제가 주님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게 소원 기도라더라고요. 아무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들이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 나한테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저에게 다시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제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일어섰으니까 또 다시 또 울고 있는 외로워하는 소외된 그들에게 제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든 탈북민이든 뭐 한국분이든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의 곁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해줘서 뭐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은 말씀 전하시고 저는 그냥 큰 비전이 없어요. 뭐 이제 아주 뭐 세계를 뛰어넘고 열방을 건너서 전부 이런 거 기도를 잘 못해봤어요. 그냥 하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청주 땅에서 충청북도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 땅에서 그곳에 있는 이제 탈북민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이제 작은 단체 하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라고 해서 섬겨서 지금까지 너무너무너무 작은 단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단체예요. 아주 적은 인원에 하나님은 숫자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그래서 청주 땅에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북한 지하교회 하시는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교도소에 있는 탈북민들의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께 또 소개했고 또 그 하나님을 제가 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